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사회탐구 영역 한국지리 해설을 맡은 지리올림피아드 동호회 17기 조승근입니다. 네, 오늘 시험을 보신 모든 수험생분들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문제를 풀어봤는데 오늘따라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고 그리고 시험장에서 이 문제 직접 보셨으면 그것 때문에 더 시험장 분위기와 맞물려 더 긴장하신 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셨을 여러분들의 심정이 수능을 먼저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해가 갔습니다. 네, 아무튼 어떻게 결과가 나오셨든 간에 여러분들 다 노력한 결과만큼 시험 결과가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바로 문제 해설할게요. 1번 이 네 지역의 지리 정보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올린 것은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대부분 우리나라 극지방을 물어보는 동서남북 최동을 물어보는 건데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동도서도와 89개 부속도서 여기죠. 여기가 가, 즉 독도입니다.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섬으로 동국여지 성남의 마도를 소개. 마한도라는 것이 그 마자가 말마자를 쓴 거예요. 우리나라 최서단인 마한도 그리고 조만강이 흐르며 조선 자치주가 흐르는 이 북한도와의 접경지 이곳이죠. 여기가 그 유원진 우리나라 최북단입니다. 제주도 모설포항에서 11km 떨어진 화산섬 여기 라입니다. 마라도죠. 즉 여기가 동서북남 최극단 지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1번 마라도에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는 섬은 마라도가 아니라 이어도죠. 이어도도 정확히는 섬이 아니라 수중에 있는 암초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독도는 마한도보다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이 이르다.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은 위도가 낮을수록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이 이릅니다. 독도는 위도가 약 38도 미 37도고요. 마한도는 39도 거의 40도 선에 육박하네요. 이렇게 될 경우 위도가 조금 더 낮은 독도가 마한도보다 태양이 남중한 시간이 빠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죠. 3번 마한도는 유원진보다 우리나라 표준 경선과의 최단 거리 가깝다.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사실 시간상으로 봐서는 여기 128도 선을 써야 되는데 실제로는 동경 시간인 135도 그 표준 경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5도 선을 따라서 했을 때는 마한도는 124도, 그 다음에 유원진은 약 130도 선이니까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그 마한도가 보다는 이 유원진이 조금 더 가까운 것을 볼 수 있겠죠. 4번 마라도는 유원진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마라도는 유원진보다 기온의 연계차가 작은데 유원진은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대륙성 기후 지역이고 마라도는 해양성 기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온의 연계차는 마라도가 유원진보다 더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번 틀렸네요. 5번 영해 설정에 독도는 통상기선, 마라도는 직선기선에 적용된다. 제주도는 이렇게 영해를 포함할 때 이렇게 포함됩니다. 다만 이것은 직선기선이 아니라 약간 통상기선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울릉도 독도는 영토를 포함할 때 이렇게 따로 떨어진 섬 형태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통상기선이라 봐야겠죠? 5번도 틀렸어요.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그 한국지리 그 첫 단원을 보시면 지금 이 문제를 보실 분들은 2020학년도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을 대비하셔서 하는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 책으로 봤을 때 1단원에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 그 수리적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2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시간에 작성한 학습노트이다. 기역 해륙풍, 니은 해풍, 디귿 육풍, 리을 비, 미음 녹색 바람. 이 비는 어떤 비냐면 수분한 바람이 바람사회를 타고 충분히 상승하며 수증기와 응결하여 내리는 비라고 했네요. 1번 해륙풍은 흐린 날보다 맑은 날에 강하게 분다. 네, 이것은 제가 이번 학기 한국지리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저도 들은 내용인데요. 해륙풍 같은 경우는 기온의 차가 크고 맑은 날에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 맞고요. 뒤엔 낮에는 주로 해풍이, 밤에는 주로 역풍이 분다. 바람은 주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낮에, 잠시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낮에는 육지의 온도가 높고 바다의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고기압 지역의 온도가 낮아요. 그리고 여기 저기압 지역의 온도가 높아서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죠. 이 바람이 해풍으로 주로 낮에 붑니다. 반대로 밤이 되면 이 육지의 기온은 물의 비열보다 토양의 비열이 낮기 때문에 여기는 서서히 식어서 온도가 높은 반면 여기는 급하게 식어서 온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이 온도가 낮은 이 고기압 지역에서 온도가 높은 저기압 지역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이 바람이 육풍으로 주로 밤에 불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아까 맞다고 했고요. 니은도 맞습니다. 그럼 이미 정답은 나왔네요. 정답은 1번이죠. 그래도 틀린 선지 한번 볼까요? 리을, 강수의 유형은 대류성입니다. 습인한 바람이 바람받이 사면을 타고 충분히 상승하면서 크게 응결하여 이곳에서 부딪히면서 그 비가 내리는, 즉 이것은 아마 지형성 강수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후 산을 넘은 바람 공기가 산악근을 사면을 따라 하강할 때 고온건조한 성질로 변화한다. 이렇게 말했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바람이 부딪혀서 비다 뿌리고 이렇게 넘으면서 하는 거. 저희가 그 카드뉴스 2주차에서 다뤘던 그 폐년상 예를 들수 폐년상이라고 하죠. 저기 일단 지그 선지를 보면 강수 유형은 대류성 강수가 아니라 지형성 강수고요. 높새 바람이 불때 영동 지방은 영서 지방보다 기온이 높다. 이그 높새 바람은 주로 오호츠크해 지역에서 불어온 바람으로 한랭 습윤합니다. 그래서 그이 차가운 기운을 여기에다 뿌리고 여기서 이슬점 가물에 도달한 후에는 건조단열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다시 건조단열하면서 기온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5월 보면 여기 이 동풍의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한 12도 정도 기온이 되는데 영서지방 서울은 25도, 26도까지 기온이 상승한 걸볼수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역대응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기후 특성과 주민생활 3단원 부분에서 볼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번 그립의 AE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아마 이 지역은 사구와 사빈 그리고 이 뒤에 이그 갯벌 습지 배후 습지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제 그 동해의 석후와 여기 사주 즉 서해안과 동해안을 비교하는 문제군요. 1번 사비는 만보다 고대 넓게 분포한다. 이걸 제가 배운 용어를 하면요. 만이라는 곳은 포켓빛이, 고지라는 곳은 헤드랜드를 말합니다. 헤드랜드는 튀어나온 공간이므로 강한 파랑의 에너지가 미치기 때문에 퇴적대기보다 오히려 이 경우에 침식작용을 하죠. 반대로 포켓빛이, 만에는 퇴적물의 퇴적작용이 주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A는 만보다 고대 넓게 발달한다가 아니라 반대로 되겠죠. 1번 틀렸고요. 2번 D 석호는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석호 같은 경우는 여기 뒤쪽에서 물이 그이 퇴적물들이 공급이 돼요. 그러면 공급이 되다 보면 오히려 석호의 면적은 더 좁아지죠.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그 석호를 파가지고 그이 퇴적물들을 가라앉게 해서 석호의 면적은 줄어들어도 물의 양은 변함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도 한대요. 2번도 틀렸고요. 3번 사비는 이 뒤쪽 사구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다. 사구의 퇴적물은 이 황해니까 주로 북서풍이 많이 불거든요. 이 북서풍에 의한 퇴적물들이 뒤쪽에 날려서 퇴적된 물질은 지형이 사구입니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당연히 같겠죠. 3번 틀렸고요. 4번 C습지는 D 호수보다 물의 염도가 낮다. 네, 이걸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제가 이것은 고등학교 2학년 태안에 답사를 갔을 때 제가 조사를 하면서 쓴 내용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물질이 고르기 때문에 염분들이 다 증발을 하고 민물이 형성되어 이곳에서는 염생식물이 아니라 일반 식생들이 자란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석호는 여기 보면 사주가 가로막고 오히려 물이 증발하면서 그로 인해 물의 염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볼수 있죠. 설사 이곳의 농도가 서로 같을지라 하더라도 여기는
비가 내리고 하면서 민물이 계속 공급되는데 만약 여기는 뒤에서 퇴적물이 공급되고 증발량도 더 많기 때문에 그 물의 양은 적어지지만 안에 있는 염불의 농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퇴적물 물의 염도는 높아집니다. 따라서 4번이 옳은 것이죠. 여기가 염도가 더 낮고 여기가 염도가 더 높습니다. 5번 사빙과 사주는 주로 도류의 퇴적작용을 형성합니다. 둘 다 조류가 아니라 파랑 그리고 연암류의 작용으로 형성됩니다. 이 문제는 한국지리 그 2단원의 그 3번 3소단원 우리나라의 해안지형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 기형비염에 대한 설명을 올린 것은 침식분지, 화강암, 카르스트지형, 석회암, 돌리네. 침식분지에서는 기온역전현상에 따른 안개가 발생한다. 이 옆부분에 그려져 있는 이 부분 이거대로 이렇게 그 이 밑에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곳에 대기가 안정되면서 안개가 주로 발생합니다. 그럼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화강암은 주로 신생대에 마그마가 관입하여 형성되었다. 신생대에는 마그마가 관입을 한 게 아니라 그 신생대 때는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그 현무암이 주로 발달하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카르스트 지형을 이루는 암석에선 공룡 발자국이 많이 발견된다. 카르스트 지형을 이루는 그 암석층에서는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조개껍데기 이류가 주로 발견됐죠. 왜냐하면 이거 리을과 같이 설명할 건데요. 3번까지 같이 설명하자면 석회암이 변성작용을 받았다 했는데 석회암은 조개껍데기가 퇴적된 암석으로 그 이곳에서 지금 가끔 보면 조개껍데기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곳은 카르스트 지형은 그 오히려 조개껍데기가 더 많이 발견된다 봐야겠죠. 참고로 공룡발자국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경상분지 호수 퇴적층이고요. 변성작용을 받아 형성된 그 암석은 석회암이 변성작용을 받으면 대리석이 형성됩니다. 5번 돌리는 주로 논으로 이용된다. 석회암 지대의 지형은 농업은 주로 밭농사로 이용되고 있죠. 따라서 5번도 틀렸고요. 정답은 여기 아까 보였다시피 1번입니다. 이 문제는 그 한국지리 2단원의 우리나라 그 산지지형으로 봐야 될까요? 이 부분에 그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을 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형의 유형별 의료기관 수이다. 도시의 계층 구조 및 그 안에 있는 기반 시설 물어보는 거네요. 제가 이니셜로 포기할게요. 이 밑에는 삼척이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강릉, 여기는 평창이라는 곳입니다. 강릉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동 지방의 가장 중심지. 그다음에 삼척은 과거 시멘트 공업 있고 삼척시예요. 이것도 나름의 그 시설이 있습니다. 반면 평창은 군이죠. 그렇다면 그 이곳 중에서 가장 도시 규모가 큰 강릉이 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인 그 삼척이 그 나가 될 것 같고요. 그 군인 가가 평창이 될 것 같습니다. 1번 평창은 동계올림픽 개최대이다. 2018 평창올림픽이죠.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한 건 맞습니다. 1번 정답이고요. 2번 강릉은 삼척보다 중심지 기능이 다양하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릉이라는 곳은 영동지방의 가장 중심지로서 중심지 기능이 다양한 곳입니다. 아마 그 이 A가 그 대학병원 최고급 기관이라 치고 B가 일반 그 종합병원이라 친다면 그 이렇게 단순히 병원으로도 다양하고 그 조금 더 다른 기반시설이 많이 있는 거죠. 제가 사는 공주와 대전을 예로 들어도 그러할 수 있겠죠. 3번 강릉은 평창보다 인구 규모가 크다. 평창이 그 일단 군이라는 것은 인구 규모가 그 5만 명을 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설사 5만 명을 그 넘겼다 하더라도 중심지 지역이 5만 명이 넘지 않으면 아직 시승격이 안 되니까 군과 시라는 것만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참고로 강릉은 인구가 약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3번도 맞고요. 4번 A는 의원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적 범위가 넓다. A를 제가 느끼기로는 그 대학병원이라고 치면 그 대학병원은 이 강릉, 이 영동지방 전체적인 범위를 그 관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간적 범위가 넓은 거 맞죠? B는 제가 아까 추정하기로 종합병원, 일반 종합병원이라 했습니다.
B는 의원보다 중심이기 등을 요구하기 위한 최소 요구치 범위가 작다고 했는데, 의원이 오히려 더 작으니까 더, 이 작은 시군에 더 많이 있겠죠. 반면, B는 최소 요구치가 크니까, 그, 최소 요구치가 충족이 되지 않는 곳에는 들어서지 않으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최소 요구치가 더 큽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죠. 이 문제는, 그, 도시, 그, 정주 및 도시 체계, 거주 공간의 변화, 4단원 거주 공간의 변화의 소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 체험 작습 후 사회관계망 서비스 올린 게시물입니다. 자, 지역을 골라볼까요? A는 평택이고요. 제가 그, 이게 직접 다 쓰려면 불편하니까 알파벳 이니셜로만 쓸게요. B는 이천이라는 곳입니다. C는 양평이라는 곳이고요. D는 홍천. 그리고 여기가 횡성 밑에 지나 E가 원주라는 곳입니다. 부모님과 도자기 축제에 다녀왔어요. 우리나라 도자기 역사를 배울 수 있었어요. 도자기가 유명한 곳은 이천과 광주. 이것은 제가 문화재학 수업을 들으면서 한 건데, 이곳의 흙이 좋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 주로 도자기가 발견되고 도자기 도요도 발견된다고 하네요. 도요는 도자기 굽는 가마를 말합니다. 이천과 광주 지역일 텐데, 네? 광주가 없고. 그러면 답이 이천이 될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한번 아예 그냥 가라고 나와버렸네요. 이천쌀이죠. 이천쌀은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조금 헷갈리겠다면 여주도 넣었을 텐데, 그 여주하고 이천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뺀 것 같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 B입니다. 참고로 평택은 그 평택항을 이용한 그 공업이 발달했고요. 양평은 용문산을 활용한 관광, 그리고 홍천 역시 그 관광을 활용하고 있고, 원주는 메디컬을 활용하여 그 산업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7단원의 다양한 우리국토 부분에 볼 수 있겠죠. 수도권과 강원도 부분을 동시에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번입니다. 가라천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동일한 하계방이라 했으니 같은 강이죠. A는 그 이곳에서 이 화천이 흐름에서 형성된 퇴적물이 쌓인 그 배우습지 같고요. B는 하한당구, C는 논, D는 과수원입니다. 가의 하천은 나의 하천보다 평균 유량이 많다. 그 전에 일단 이 하천을 먼저 보고 가야겠죠. 가미국라천 상류고요. 자유국라천 중, 하류입니다. 가미국라천은 자유국라천보다 평균 유량이 많다. 상류 지역은 그 하류, 중하류 지역보다 평균 유량이 적죠. 1번 틀렸고요. 2번. 자유국류하천은 가미국류하천보다 하상의 해발구도가 높다. 실제로 가미국류하천은 하천 상류니까 고도 높고, 자유국류하천은 하천 중하류니까 고도가 낮은데요. 이거 등고선으로 보면 150m. 그러니까 최소 이곳은 한 100m 이상은 된다는 거고, 여기는 50m라 써있는데 50m 선 여기니까 고도는 더 낮죠. 해발구도가 낮습니다. 그 자유국류하천이. 2번도 틀렸고요. 3번. B. 하안당구에서는 둥근 모양의 자갈이 발견된다. 그 한 이 자유국류하천도 가미국류하천도 과거에 이제 자유국류하천이고, 이곳에서 그 자유국류하천의 그 둥근자 원마도가 높은 자갈들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융기하에서 이렇게 하한당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둥근 모양의 자갈들이 발견되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 이 자유국류하천의 이 지역이었던 곳이 융기에서 이렇게 된 거니까요.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B. 하한당구에서는 A지역보다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없다. 이것도 등고선으로 보면 언더 150. 반대로 여기는 그 등고선으로 봤을 때 그 150 이상, 오버 150이니까 라고 봐야 되니까 그 침수 가능성이 B가 더 낮죠. 5번. C의 토양은 D의 토양보다 배수가 양호하다. 자, 이것은 그 자유공유하천의 그 자연재방과 배우습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여기에 이렇게 물이 고여서 그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자연재방 배우습지. 배우습지는 그 배수가 불량하기 때문에 이 배수 시설을 정비해서 논을 이용하고, 자연재방은 배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농사나 과수원 그리고 취락이 입지하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그 2단원의 우리나라의 하천 지형에서 이걸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8번.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통근통학 유입 유출인구 상주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자, 여기는 강 서구. 그 다음에 여기는 강 남구.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그 역사하는 사람들이 자주 간다는 종로구. 그러면 이제 볼까요? 상주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아마 도심 지역이 될것 같죠? 그러면서 동시에 주거 기능도 거의 없는 곳일 것 같으니까, 우리 그 서울의 CBD라고 할수 있는 곳은 종로구. 그러니까 여기가 종. 그리고 B와 C인데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그 김포공항이 있고 이곳은 주거단지. 마곡 같은 곳이 그 이곳에 주로 형성된 주거단지죠.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상주인과는 둘이 비슷해요. 그렇다면 이제 그이 부도심의 기능과 주거지역이 하는 기능의 차이를 물어보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강남에는 테헤란로라든가 아니면 그 강남으로 그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란 사진을 자주 볼 텐데, 강남이 그이 통근통합 요인과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강남이라고 해야겠고요. 여기는 제가 좀 강자 쓰기 힘드니까 서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종로구는 강남구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면적은 사실 둘이 그 비슷한 한데, 강남구가 인구가 거의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인구 밀도는 강남구가 조금 더 높으니 1번 틀렸고요. 2번, 강남구는 종로구보다 시가지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 이것은 제가 올해 이번 학기 한국 지리 시간을 들으면서 제가 알게 된 내용인데요. 종로구는 과거 4대도성이 있을 때부터 시가지가 형성되었고, 일제에 의해서 좀더 형성되었는데, 강남 개발은 1970년대 이후에 이루어지면서, 당시 서울 도심에 있던 학교들이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이때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지 형성 시기는 종로구가 더 이전이 2번도 틀렸고요. 3번, 강서구는 종로구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주거지역은 중심 지역에 비해서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낮습니다. 3번도 틀렸죠. 4번, 강서구는 강남구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많다. 강남구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부도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고. 그렇다 보니까 이곳은 생산자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는 강서구보다는 강남구에 더 많습니다. 강서구에는 소비자 서비스업 업체가 더 많죠. 그럼 바로 정답은 5번인 거 나왔는데, 왜 그런지 살펴볼까요? 주간인구지수는 A, B, C, 종로, 강남, 강서 순으로 높다. 주간인구지수가 높은 것을 보려면 통근통합 유입 인구가 많은 곳이 C 더 높죠. 유입인구 빼기 유출인구의 값이 큰 곳, 그곳이 주간인구지수가 높은데요. 강남은 유출 약 45만, 플러스 45죠. 종로구는 플러스 25, 그리고 오히려 강서구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45, 플러스 25, 마이너스 10 하면 ABC 순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문제도는 4단원의 거주 후가를 변화, 도시 내부 구조에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잠시 지우고 가도록 할게요. 9번. 다음 자료는 영남권 4 지역의 제조업 업체별 동사 수를 나타낸 것이다. 섬유 의복, 전자부품 컴퓨터, 즉 전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즉 자동차, 기타 운송 장비. 아마 조선업이 될것 같네요. 이곳은 구미, 대구, 그리고 여기는 통합된 창원시, 그리고 이곳이 거제시입니다. 구미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유명한 전자 지역이죠. 그리고 거제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선업, 즉 기타.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기타라고 써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B와 C가 헷갈리는데요. 대구가 특성화 된게 과거 성서공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만들어진 곳이 섬유죠. 대구 하면 섬유고, 실제로 지금도 섬유 비엔날레 같은 거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창원이 자동차 공장이 좀 있어요. 자동차 및 트레일러 관련된 시설이 대구도 있긴 하지만, 이게 대구하고 창원에 둘다 있으니까 B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섬유보다 사업체 동사 수가 많다.
섬유가 그 사실 그이 노동력을 지향한다 하지만 소규모의 인원만 있어도 섬유는 가동 가능한데, 자동차라는 것은 모든 부품이 한 곳에 모아져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작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컨베이어 벨트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직접 사람들이 다뤄줘야 하기 때문에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더 많습니다. 기억 맞고요. 회신을 해줄게요. 니은, 섬유는 전자보다 2000년대 이후 수출액이 많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사업은 전자부품, 즉 반도체 산업인데, 섬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수출액은 오히려 그 전자가 더 많죠. 니은 틀렸고요. 2번, 디귿. 디는 디, 기계, 즉 기타 조선업은 전자보다 전국에서 영향권이 차지한 출액 비중이 없다. 거제도 말고도 이곳의 통영, 그 다음에 울산, 이러한 지역이 조선업이 높습니다. 반대로 전자 같은 경우는 그 안산이라든가 광명 지역의 공업단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수원의 삼성전자에 있어서 이곳에서도 그 주로 전자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봤을 땐 고른 편입니다. 다만 구미가 그좀 특출나게 그 값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디귿이 맞습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인데요. 리을도 살펴볼까요? 자동차와 그 조선업 모두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수도권이다. 수도권에서는 자동차는 인천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조선업이 아니에요. 조선업은 울산, 거제, 통영이 주로 조선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종사자가 더 많습니다. 리을 틀렸어요.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5단원의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에서 그 공업 입지와 공업 지역의 변화 부분에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번입니다. 가라에 대해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지역 나와 있고요. 라는 경제율 비중도 높고, 근데 인구가 적으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니까 제주도. 그다음에 다는 경제율이 높은데 시설 장비 비중이 낮다. 즉 노지 대비 비중이 많다는 뜻이겠죠? 전라남도일 거고요. 다음에 나는 시설 장면을 제외 비율이 높고 경지를 높은데 지역 내 총면적에서 그 경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쪽인데, 이 경지라는 것에 밭도 포함을 할수 있으니까 아마 나를 이쪽 비중이 높은 강원도라고 봐야 될까요? 아, 아니네요. 강원도는 그 경지율의 비중이 그 낮기 때문에 그 경지율도 낮고, 그 다음에 그 시설 장물 재배율도 낮죠. 반면 경기도는 그 아직도 논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시설 장물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가 강원도겠죠. 강원도는 제주도보다 과실 생산량이 많다. 제주도 감귤 하나로 모든 걸다 커버해버리니까 틀렸고요. 경기도는 강원도보다 노지 재배 면적이 없다. 강원도는 일단 아니라고 표시를 한 이유는, 강원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랭지 채소가 많이 있잖아요. 고랭지 채소의 재배를 하기 때문에 노지 채소 재배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더 넓다고 봐야겠죠. 그럼 정답은 바로 5번 나왔는데 선지를 따져볼까요? 전라남도는 경기도보다 쌀 생산량이 많다. 사실 쌀이라는 그 브랜드가 경기도의 이천쌀이나 여주쌀이 유명해서 그 쌀이 많이 난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라남도가 쌀이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맞고요. 리을. 전라남도는 제주도보다 경지 면적도 논비율이 높다. 제주도는 그 현무암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논비율이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 전라남도는 나주평야가 있기 때문에 경지 면적도 논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네, 2부에서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